자, 올려치기를 리시브에 활용하면은 정말 많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. 그만큼 이 긁어 올릴 때 공의 직진성을 확보해요. 이제 하이전 서브부터 스피드가 빠른 롱 서비스까지 리시브에 활용하면 굉장히 좋거든요. 또 여기에 짧게 끊어치는 글씨를 가미하면은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건 뭐냐면은 스윙이 단결해야 되고 공이 짧을 때는 아무래도 각을 좀 열어야겠죠. 카트성도 그렇고 길면 길수록 이 라켓 각도를 좀 닫아줘서 올려치기를 구사해야 됩니다. 그럼 이때 스윙이 너무 크시면 안 됩니다. 각을 열어서 위로 이렇게 긁어 올려주세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상대방 몸쪽으로 연습을 하시고요. 자, 그러고 이제 숙달이 되면 이제 여기서 상대방 코사인으로 빼는 연습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처음에는 약해도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긁어 올려주시면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대거나 미는 타법에서 가령에 지금 이렇게 이제 짧은 서비스가 애매하게 들어올 경우가 많죠. 왜 저희 클럽에서도 보면은 롱을 잘 다루시는 분들이 이런 서브를 많이 넣고 그 다음에 대거나 밀면 바로 드라이브나 스매시로 이제 공격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이런 거에서 탈피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롱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고 그 중점에 이제 올려치기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올려치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롱타법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사용하셔야 됩니다. 네, 기다렸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살짝 이렇게 긁어 올려만 주시면 됩니다.